방귀 용기 나오면 뭐지? 방울. 내려가 볼까? 괜찮아? 차차! 둘, 셋! 예! 쟤들 힘이 남았어 아직까지. 사람이 힘이 없으면 앉아서 쉬어야지. 아니 힘이 많이 남았어 아직. 전마들은 우리 팀이 쓰러질 거야 아직은. 아 빨리 밥 줘. 배고파 난. 1년 전에 봤었어요 문화 원정대 하는 거를. 근데 하려고 그랬더니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어느 날 집에 딱 들어와서 N 모사의 게임을 하려고 딱 들어가 보니 딱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는 찬스다. 그래서 응모를 했죠. 이번에 프로젝트 하다가 사실은 프로젝트 자르고 왔습니다. 전반기 하고. 아 괜찮습니다. 저는 뭐 인생에 있어서 이 정도 한 번의 배팅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고요. 힘든 거는 솔직히 다 똑같아요. 근데 단지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런 부분 때문인데,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그 다음에 경험으로서 얻는 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경험이 쌓이면 그게 결국은 자기의 지식이 되고 자기가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된다면은 저라면은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하나 이제 접고 왔었지만 돈은 나중에도 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돈 주고 사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꼭 끝까지 저는 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왔어요. 아빠 따로 왔어 해야지. 아빠한테 완주 한다 그래갖고요. 아빠 하래요. 아 제가 한 거죠. 그런 걸 물어보지 마. 각 그 경기 지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그 기본적인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가려 뽑은 거죠. 딱히 뭐 어떤 특정 계급층에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기본적인 체력 테스트와 필드 테스트 그리고 교관 생활을 어우러서 했던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우선은 자부심, 스스로 느끼는 자부심 같은 게 상당히 커지거든요. 1기 했고 2기 했고 지금 3기 마저 이제 해안선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어떤 지도를 완주를 지도해서 느끼는 그런 쾌감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같이 이 나라의 국도를 같이 걸었다는 거에 대해서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문화원정대가 존속하는 한 같이 영원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까봐 내 사랑 절대 먼저 인사하세요. 모든 걸 다 주니까 떠난다는 그 여자 잠깐 보면
시작이 두려웠는지 몰라 지금처럼 너만 사랑해줘 나는 만원하지 않는다면 오늘과 같은 사랑은 없어 그리고 이거 흘러만 오고 좋은데 뭐 해보려고 하이파이파이 용서가 남자겠다.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됐어. 물티슈 생각해보니 우리 수자도. 저 시원한 걸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냉면, 팥빙수, 삼겹살하고 소주도 먹고 싶어요. 맥주 마시러 가고 싶어요. 수박 먹고 싶어요. 씻고 싶어요. 네? 씻고 싶어요. 수박 먹고 싶어요. 찜질방도 하고 싶고요. 맥주 먹고 싶어요. 아, 맥주. 맥주. 생맥주. 생맥주, 생맥주. 맥주 빙수 먹고 싶어요. 베스킨라빈스 3원 31가지 다 목욕 네? 목욕 찜질방에서 수박 먹기 아 그렇지 수박 아침 먹고 싶어 아 너무 완전 좋다 완전 살다 80개 시원한 흐름의 수박 저도 수박 한채 사이다 수박 먹고 싶습니다 아 수박 좀 주세요 수박 아 수박 한채 시원한 생맥주 먹고 싶습니다 나도 시원한 생맥주 찜질방 가기 찜질방 샤워할래요 목욕이요 때밀고 싶어요 저 에어컨 갈아쓰고 싶어요 차가운 물에 샤워하고 싶습니다 시원한 과일 주스를 머리가 띵할 때까지 꿀꺽꿀꺽 마시고 싶어요 한번 더 오고 싶은데요 뭐야
빨리 벗어라 그러고 시계 그러고 머리핀 안경도 벗어서 하는 거고.